올해도 부동산을 향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폴리뉴스는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 공급 정책에서보다 공급 물량을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완화의 드라이브를 걸어왔습니다. 이 후보는 이달 23일 전국에 총 311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8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표한 250만 호보다 61만 호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기존 206만 호 공급 계획에 더해 105만 호를 추가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지역별 추가 공급 물량은 서울에서 48만 호, 경기 인천 등에서 28만 호, 그 외 지역에서 29만 호 등입니다. 먼저 서울에서는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28만 호, 기존 택지 재정비를 통한 20만 호 등을 약속했습니다. 기존 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재개발, 재건축 및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 호, 노후 연구 임대 단지 재건축으로 10만 호를 각각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 같은 공급 방안에 기존 계획을 포함한 서울의 총 공급량은 107만 호입니다. 이 후보는 경기 인천 지역의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로 8만 호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되면 경기 인천의 총 공급량은 기존 123만 호에서 151만 호로 늘어나게 됩니다. 공공택지 개발은 기존 91만 호보다 20만 호 늘어나고 재건축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은 기존 20만 호에서 8만 호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 외 지역은 기존 계획 24만 호에 신규 29만 호를 더해 총 53만 호를 공급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 대폭 완화, 취득세 부담을 3억 원 이하 주택 면제, 6억 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경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외에도 주택 공급 가격 인하 공약과 맞춤형 주택 공급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가 지난해 12월 말 발표한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2에서는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것을 비롯해 1주택자 장기보유 저소득층, 노인가구 과세 이연, 비투기 주택 중과세 제외, 상속에 따른 다주택자 일시적 1주택 간주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달 16일 윤 후보는 다시 짓는 서울 공약을 발표하며 서울에서 신규 주택 40만 호 공급, 역세권 첫 집으로 10만 호 마련, 수도권 도심 철도와 경부선 고속도로 일부 구간 지하와 신분당선 서울 서북부 지역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 안전 진단 면제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규제 대폭 완화, 과도한 기부 체납 방지 등으로 규제를 개혁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공공 시행에 따른 토지주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상을 확대하는 한편 재건축 재개발 대상지를 확충하고 신속하고 통합된 인허가 처리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 상향 조정하고 확보되는 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역세권 첫 집으로 총 10만 호를 공공 분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이달 21일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취득가액의 15%를 투기세로 부과하겠다며 외국인 투기세 신설을 부동산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또 고급 별장 세율에 준하는 연 4%로 재산세를 중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부동산 취득 데이터 구축을 통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 상황과 국내 부동산 시장 교란 정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심 후보는 이를 위해 주택정책 최우선 대상, 집 없는 서민, 평생 주거보장, 신개념 공공주택 공급, 그린주택 제공, 진보적 주택 공급 모델 구축 등 5대 원칙에 입각해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5대 원칙을 위해 5대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심 후보는 현 전체 주택의 약 5%에 불과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20%까지 확대해 무주택자 44% 중 절반이 공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심 후보는 청년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한 정책도 펼칠 예정입니다.
균형 발전과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이전 대상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해 수도권에 최소 16만 호, 최대 25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20대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계획이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되는 세상이 도래하기를 바라봅니다.